아유, 그새 뭐 아이들이 키가 많이 컸네요. 제가 불후의 명곡 데리고 나갔을 때만 해도, 네, 제 어깨에서 이렇게 찰랑찰랑 거렸는데, 이제 뭐 얘네들 키나 제 키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 먼저, 단체, 일단 포토타임을, 네, 준비하고 계신, 네, 기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포토타임을 찍도록 할게요. 아이들이 좀 굳어 있네요. 니네 뭐 잘못해서 지금 교무실 끌려온 애들 같아요. 네, 웃어주세요. 네, 환하게 웃고, 네, 웃으면서, 네, 포즈 잡고 정면 보고, 정면 보고. 아, 좋습니다. 자, 내가 연예인이다. 이런 마음으로, 네, 내가 아이돌이다. 이런 마음으로 정면 보시고. 약간 오른쪽 쪽에 있는 분들, 카메라 쪽으로 약간 오른쪽. 네. 어떤 카메라 하나만 뚫어지게 쳐다보면 안 된다, 얘들아. 이렇게 약간 흐리멍텅하게 전체를 보는 듯이. 네, 아, 좋습니다. 네, 포즈도 좀 바꿔주고, 이제 이쪽 왼쪽으로도 좀. 자, 됐습니다. 된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사진 하나씩 좀 찍을게요. 나머지 멤버분들이 옆으로 좀 살짝 빠져주시고, 우리 이석철 군부터 멋있게, 네. 네. 아, 기대되네요. 어떤 포즈가 나올지. 네, 팀의 리더, 팀의 맏형으로서. 네, 아, 그래요. 네, 동영상이 아닌데 계속 돌리고 있네요. 예. 네, 한 발만 뒤로 갈게요. 자, 한 발만 뒤로 가고. 자, 정면 보고.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 참, 너무 어른 같나? 아, 그런 거 좋아요. 그런 거. 네. 자, 왼쪽 봤으니까 오른쪽도 한번.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베이스 이승현 군. 네, 이승현 군이 팀 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끼가 많은 친구입니다. 네. 가운데도 하고. 네, 자기한테 전화하래요. 네, 벌써부터.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보컬을 맡고 있죠? 은성 군, 이은성 군. 자,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이제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자, 야. 역시 팀 내에서 같이 또 같은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보컬이 여러 명 있는 팀이에요. 우리 정사강 군. 네. 대한민국이 가장 아껴줘야 할 보컬입니다. 대한민국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을 기념해서 엄마 아빠가 이름을 사강이라고 지었던, 네. 2002년생. 맞나? 2002년생? 네. 2002년생. 네. 월드컵 4강 진출을 기념해서 이름이 사강이에요. 네. 만약에 우승을 했더라면 얘가 이름이 정우승이 될 뻔했어요. 네. 16강에서 떨어지지 않은 게 다행이죠. 정16강은 이상하잖아요. 네. 네, 우리 정사강군.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지막으로 기타의 김준호 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불과 초등학교 5학년 나이에, 예, 전 세계에서 경연하는 야마하 기타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예, 거의 뭐, 예, 김연아, 기타로는 김연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타 천재, 기타 신동. 네, 오른쪽도 한번 보고요. 네. 예. 된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간략한 포토타임은 마치도록 네. 하겠고요. DEL! 안녕하세요. 더 이스트라이트입니다. 네, 오늘 저희 첫 쇼케이스에 네, 많은 기자님들이 와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예쁘게 봐주시고 네,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이스트라이트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리더 17살 드러머 이석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 이스트라이트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15살 이승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이스트라이트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17살 이은성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이스트라이트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15살 정상강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 이스트라이트에서 기타를 맡고 있는 15살 김준욱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뭐 간단하게 일단 인사드렸습니다. 네, 17살, 15살, 이게, 예, 정말 믿기지가 않는 나이죠. 타이틀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곡인데, 떨리지 않아요? 이제, 타이틀곡을 소개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가 생애 처음 쇼케이스 하는 거라서 네. 지금 친구들 많이 떨고 있을 거예요.
타이틀곡 제목이 훌라예요. 훌라. 이 훌라라는 곡을 이제 띄워드릴 텐데 타이틀곡을 띄워드리기 전에 이 타이틀곡에 대한 어떤 소개를 간략하게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첫 네, 앨범인 훌라는 네, 독일어로 네, 멈춰 그만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저희가 이 훌라라는 단어를 저희 제목에 붙인 이유는 네, 저희가 누구한테 강요받지 않고 네, 저희가 자유롭게 저희가 놀고 싶은 건 놀고 하고 싶은 건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훌라라는 단어를 넣고 그런 가사를 저희가 네, 적어 넣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훌라를 네, 쓴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이 오셨잖아요. 네. 네, 이렇게 카메라 플래시가 막 터지고 그러니까, 네. 막 긴장도 많이 되고, 네. 제가 막 공연하면서 막 되게 많이 틀렸거든요. 지금 막 기자님들한테 보여드리면 되게 많이 틀렸는데, 긴장해서? 그게 티가, 났을지 안 났을지 모르겠어요. 티 많이 안 났을 거예요. 그거를 알 정도면, 그거는 전문 뮤지션들도 사실은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저도 잘 몰랐는데.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저희 멤버들끼리 이렇게 눈사인 하면서, 네, 즐겁고 재밌게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아, 본격적인 단독 공연 때는 또 얼마나 또 유쾌할지 그것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 그 뮤직비디오 보다가 마지막에 누가 등장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마지막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여기서 한번 모셔볼게요. 이번 앨범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더 이스트라이트의 히든 카드 제6의 멤버가 있다고 해서 지금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색하네요. 네네. 그래요. 이쪽에 앉아주시고 제 끝에. 자, 바로 더 이스트라이트의 히든 카드 제6의 멤버 중학교 1학년 이우진 군입니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이스트라이트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막내 14살 이우진입니다. 그 방금 더 홀라의 더 이스트라이트의 홀라의 뮤직비디오 마지막 장면 보면 이렇게 안에서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 뒤늦게 문을 열고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들어온 건가요? 마이크를 들고 딱 들어와서 이런 표정을 짓는데 어떤 의미예요? 제가 이제 형들이 네. 차고에서 노래를 할 때 네. 제가 늦어서 같이 합주를 못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늦게 왔네. 그러니까 지금 형들 먼저 앨범을 내고 아직 합류하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아쉬움을 표현한 건가요? 네. 여러분, 그 우리 이우진 군은요, 현재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근데 보이스 키즈 코리아 출신이에요. 보이스 키즈 코리아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한번 좀 소개 좀 부탁할게요. 보이스 코리아는 이 성인분들이 나와서 하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 보이스 키즈는 이 키즈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음악 경쟁 프로그램입니다. 네, 우문현답이죠. 예,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요? 그렇죠. 보이스 오브 코리아는 이제 어른들 나가는 거고 보이스 키즈 코리아는 아이들 나가는 건데 지금 중학교 1학년입니다만 그러면 보이스 키즈 코리아에 나갈 때 몇 학년이었어요? 그때가 한 4학년 겨울에서 5학년 4학년 겨울에서 5학년 초. 네. 정말 어릴 때인데 그거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영화 완전 소중한 사랑에서 사랑이 역할로도 또 아역 출연을 한 경험도 있고 벌써부터 뭐 많은 경력을 쌓아가고 있는데 조만간 더 이스트라이트의 무대에서 우리 우진 군의 무대도 함께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그냥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우리 더 이스트라이트의 보컬이 벌써 우리 사강이 형도 있고 네. 은성이 형도 있고 네. 그리고 제6의 멤버 우리 우진이도 있는데 네. 셋 중에 누가 제일 노래를 잘할까요? 근데 각자만의 매력이 있어서 절대 형들에게 뒤지지 않는다 나도 이런 표현이겠죠. 예. 거기다가 나도 한번 넣어볼 걸 그랬네요. 어떤 결과가 있었을지. 자, 우리 찾아와준 기자분들에게 끝으로 우리 앞으로의 더 이스트라이트에 대한 관심을 또 부탁드려도 좋고요. 또 개인적으로 나 우진이를 좀 앞으로 예쁘게 봐주세요. 이런 인사말도 좋습니다. 어떤 인사라도 좋으니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저도 조만간 이제 같이 참여를 할 테니까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형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사 좀 예쁘게 써주시고 그다음에 이스트라이트가 5인조 밴드가 아닌 6인조 밴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기사를 예쁘게 써달라고. 혹시 기억에 남는 예쁘지 않은 기사가 있었나 봐요. 아니 그런 건 없는데 그런 건 혹시 몰라서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도 예쁘지 않은 기사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기자분들은 참 좋은 말들을 많이 써주셔요. 우리 막내가 정말 예 뮤직비디오에서 본 것처럼 한 발 아직 조금 늦어서 아직은 합류 못했지만 앞으로 더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기자분들 똑같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막내 우진이를 위해서 박수 한번 내보내주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자분들이 좀 궁금하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우리 기자분들 질문 좀 듣고 답하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편하게 손 들어주시면 네. 네.
네,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요. 네, 저 오센 김보라 기자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많이 봤지? 내가 컴퓨터도 보면 오센 딱 이렇게 어? 지금 어? 네, 앉아. 왜 일어나고 그래? 일어나라는 얘기는 아니었고. 네, 무대 잘 봤는데요. 그 나이가 보니까 15살부터 17살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프로필을 보니까 학교 그런 이력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다 자퇴를 하고 음악 활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병행을 하는 건지 뭐 편견에 깨고 싶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해나갈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지금 저희 전 멤버 5명의 멤버가 학교를 자퇴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면서 네, 저희는 네, 연습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아무래도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연습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평일 같은 경우는 또 그 다음날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는 평일에는 짧게 학교 끝나자마자 네, 잠깐 저녁에만 연습하고 저희는 주말을 이용해서 아침 일찍 나와서 연습을 하는 편인데요. 네, 그리고 저희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저희가 지금 홀라 말고도 네, 네 곡의 곡이 남아 있어요. 네, 아마 활동하면서 네, 저희의 각자 개성에 맞고 네, 그리고 저희 밴드의 색깔 그리고 저희가 보컬이 3명이다 보니까 네, 각자의 개성에 맞춰서 네, 이제 우진이가 또 합류하고 해서 다양한 음악 그리고 좋은 음악 들려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보통 어른들도 질문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 앞에 거 대답하다가 뒤에 거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네요, 질문을. 네, 준비된 가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니스 뉴스 변진희 기자라고 하고요. 좀 10대라는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하게 됐는데 뭐 요즘 아이돌들은 어린 나이에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다 어리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 데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걱정은 없었는지 좀 아니면 또 특별히 선배들 중에 뭐 조언을 해줬던 선배 가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자, 뭐 이건 누가 대답을 좀 해줘볼까요? 아,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해야 하니까 아, 이게 이런 게 좀 걱정이다. 일단 저희가 음악하는 거를 다들 너무 좋아해서 뭐 일찍 데뷔를 하고 막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싫고 걱정은 많이 없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요. 아무래도 저희도 중학생이다 보니까 막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긴 있었는데요. 네. 그래도 저희는 음악하는 게 즐겁고 뭐 하루라도 빨리 저희 음악을 다 같이 합주를 맞춰보면서 조금 하고 싶은 게 저희 큰 꿈이라서 네, 네. 그걸 빨리 이루고 싶어서 네, 데뷔를 일찍 하는 거에 대한 불만은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특별히 주변에서 좀 많은 조언을 해주거나 네. 조언은 되게 많은 분들이 해주셨어요. 저희가 데뷔해가지고 뭐 홍경민 삼촌도 저희한테 떨지 말고 항상 즐겁게 음악 하라고 그렇죠. 말씀해주셨고요. 또 저희 막 엑소 선배님이랑 저희 트와이스 선배님 그리고 세븐틴 선배님이랑 저희 빅스 선배님 그리고 아이콘 선배님이 저 응원 메시지 그래요. 아, 그 응원 보내주셨고. 영상 봤습니다. 네. 예.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도 그렇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힘입어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아, 그만큼 또 대단한 후배들이 나오니까 뭐 엑소, 트와이스 등등 많은 아이돌들이 응원 메시지를 또 다 보내줬더라고요. 그만큼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저한테는 아직 응원 영상을 보내준 적이 없거든요. 네. 저 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마이크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네. 거기 그 홀라랑 나는 나 둘 다 그 작사 작곡에 혹시 멤버들이 참여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멤버들이 뭐 기타도 잘 치고 베이스도 잘 치고 하는데 곡 같은 경우는 어떻게 완성이 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음악적으로. 네, 작사 작곡 편곡에 관련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 작사 작곡은 그 이번에 프로듀스 101 핑미를 작곡하신 마이다스 프로듀서 마이다스티라는 팀이 일단 해주셨고요. 또 네. 저희도 각자 음악을 기타 저는 기타고 이제 보컬들이랑 베이스 드럼 각자 이 편곡하는 과정이 있어서 네, 많이 참여를 하면서 의견도 조금 내보고 네, 또 마이다스티 프로듀서 팀 분들한테 네, 조언도 많이 들으면서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아, 지금 현재 그 마이다스티라는 아예 작곡팀 자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작곡팀으로. 아, 대단합니다. 아, 저희 때는 김창환 형이 다 했거든요. 네, 지금 몬스피디님이라고. 예, 아, 굉장히, 이제는 뭐 유능하신 예, 그런 김창환 씨의 어떤 그 프로듀싱 능력에 더 아주 능력 있는 분들의 팀을 합쳐서 더 대단한 지금 팀이 완성이 됐군요. 네, 여러분들 맞아요. 잘 알고 계시는 핑미를 완성했던 그 팀이 바로
우리 이스트라이트. 그 연주하는 그 멤버들 특성상 아무리 그 프로듀싱 팀에서 작사, 작곡, 편곡을 맡아줘도 본인들이 연주 과정에서 편곡에 굉장히 많은 참여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네. 아마 반 이상은 또 본인들의 능력으로도 완성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동일한 스타일링을 한 것에 대한 이유가 있는지랑, 뭐, 구태의연한 질문이긴 한데, 부모님 반대는 없으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아, 갑자기 옛날 생각나네요. 부모님 반대하니까, 예. 네, 저희가 이렇게 똑같이 가발을 쓰고 똑같은 의상을 한 이유가, 네, 저희가 저희의 음악을, 저희 아무것도 없이 저희의 음악만 들려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저희 음악만 들려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다 같이 의상과 헤어를 전부 통일을 시키면 저희 음악만 집중해서 들을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렇게 의상을 통일한 것이고요. 마치 그 농구 선수들이 같은 유니폼을 입고 뛰면 누구 하나 보는 게 아니라 게임 전체를 보듯이, 네. 음악을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네. 혹시 그럼 뭐 이렇게 그 의상 컨셉이나 이런 거 짜는데 좀 도움 주신 분이 있나요? 네, 그런 컨셉을 그 짜는데 도움을 주신 분이 저희 구준엽 삼촌이라고. 아, 구준엽 씨 워낙 유명한 아트 디렉터입니다. 예. 제 그 홍경민이라는 로고도 준엽이 형이 만들어준 거고요. 뭐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워낙 실력자죠. 예. 아, 그래서 이런 컨셉이 완성이 됐군요. 자, 그리고 부모님 반대. 저희 부모님들은 각자 음악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발하지 않으셔서 다들 음악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네. 지지해 주시는 입장이라서. 네, 아이고, 또 그게 또 큰 힘이 되죠. 그 멤버분들 사실은 그 각자의 어떤 연주에 그 이렇게 합주를 하다 보면 잘 이렇게 티가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좀 사실은 본인들의 그 실력을 좀 어필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준우 군 먼저 할까요? 누구 먼저 잠깐 본인 연주를 조금 살짝 들려줬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기자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제일 먼저 우리 준욱 군이 기타, 본인이 직접 작곡한 본인의 기타 연주곡을 간략하게 좀 들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 같지만 기타 관련된 걸로 뭐 살 때는 제가 물어본 적도 있어요. 야, 그거 어디 가서 사면 좋냐? 아, 예, 삼촌 거기 가서 사세요. 뭐.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짧게. 예, 이번엔 누구? 석철 군이 한번 할게요. 잠깐 아까 뭐 틀렸다고 굉장히 좀 가슴 아파했는데 네. 이번에는 한번 안 틀리고 네, 안 틀리고 제가 딱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짧게. 네. 좋습니다. 네. 네, 사실 드럼이라는 악기가 이 리듬을 지켜가기에 가장 어려운 악기인데요. 어떻게 10대 연주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뭐 질 수 없죠, 승현 군? 승현 군 잠깐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아무래도 악기다 보니까 네. 네, 이렇게 막 저희가 앰프도 켜야 되고 이렇게 막 조절이라든지 이런 막 이런 게 정말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준비하는 시간이 좀 걸려서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사실 이거는 MC가 해야 되는 건데 야, 그걸 또 알고 있네. 대단해. 리더답습니다. 뭐 짧게 또 우리 승현 군의 베이스 또 개인기라고 할 수 있죠. 좋네.
진짜 예 여러분 그 제가 뭐 지금은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뭐 제가 벌써 본 지 꽤 된 친구들인데 볼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음악을 그만둬야 되나 네, 뭐 이런 생각도 가끔 하고요. 네 정말 대단한 인재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각자 우리 기자님들이 아까 인사를 드렸지만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끝으로 본인 나이와 본인 파트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이제 마무리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석철군부터. 네 오늘 네 많은 기자님들이 와주셨는데요. 네 저희 첫 쇼케이스인 만큼 저희가 정말 연습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이 어려운 점도 있었고 재밌었던 점도 있었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네 오늘 그것을 네 쇼케이스에서 저희가 네 기자님들께 보여드렸는데 네 앞으로 저희 많은 활동하니까요. 네 잘 지켜봐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더 이스트라이트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17살 고1 네, 리더 드러머 이석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승현군도 소감과 함께. 네. 저희가 신인인데 불구하고 많은 기자님들이 와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많은 거를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지금까지 더 이스트라이트의 베이스 15살 중학교 2학년 이승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와주신 기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앨범을 내고 무대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신 여러 스태프분들이랑 마이다스티 프로듀싱 팀 그리고 구준현 삼촌한테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이스트라이트의 보컬 17살 이은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사강군. 네, 저희가 첫 쇼케이스고 데뷔 무대를 이렇게 여기서 할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새롭고 행복한 것 같은데 저희가 신인 만큼 더 파이팅 해가지고 열심히 잘해서 앞으로 좋은 가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게요. 지금까지 더 이스트라이트의 보컬 15살 정상황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준욱군.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막 저도 되게 날씨 막 떨 막 추워가지고 떨면서 왔는데 이 추운 날씨에 온 길로 기자님들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음악 열심히 즐겁게 할 테니까요. 기자님들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이스트라이트의 기타 15살 김준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 정말 우리가 자라나는 새싹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말 그대로 파릇파릇하게 이제 도단하기 시작한 새싹입니다. 우리 새싹들의 출발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은 기사, 예쁜 기사 많이 또 부탁드리고, 네, 저도 좀, 예, 앞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자, 아무튼 너무너무 인상적인 쇼케이스 잘 마친 우리 새싹들에게 고생했다고 마음속으로 많은 격려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더 이스트라이트의 쇼케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중앙에 앞으로 나와서 기자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인사! 셋, 넷, DEL! 지금까지 더 이스트라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